송영길 시장이 관내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인천지역 전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절약권 허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송영길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약속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얼마 전부터 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최근 송영길 시장이 직접 방문한 송도지군의 한 업체. LED 리드프레임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멕시코와 미국에도 본부를 둔 인천 지역 유망업체입니다. 송 시장은 이 업체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틈나는 대로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중소기업을 계속 이제 돌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상태도 살피고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점을 잘 살펴서 강소기업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제 수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시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FTA가 국내의 자동차 부품 업계에는 충분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천이 자동차 부품의 메카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차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한번 일생이 여가 이 차의 일생이 여기서 인천에서 소화되고 수출 수입까지 되고 그다음에 파이낸싱 캐피탈 금융까지 뒷받침돼서 더불어 송 시장은 관내 그룹들과 제휴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에 있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송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연중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에 걸쳐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최근 일부 몇몇 언론사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 인천시와 정부가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서구 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이지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 보도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기사는 인천시가 서구에 지어질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국고보조를 요청했는데 문광부가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최근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명 자료를 발표한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문광부가 문학경기장의 리모델링이나 경기장 건립의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는 물어봤지만 국비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 경기장은 지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송영길 시장이 직접 밝혔던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정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아껴서 잘 치르는 실용적 투자로 효과를 최대한 거두는 경제적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신청한 약 1,470억 원의 국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정부의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경기장 사업들이 이미 확정돼 잘 추진되고 있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경기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눈이 자주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날씨 견디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전혀 난방기구를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전력난 우려와 동시에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하 10도의 날씨를 넘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거리를 걷는 시민들도 바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최근 한전에 따르면 이 같은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해 지난 10일 인천 지역의 전력 수요가 5,800MW를 넘어 전력난 우려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은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며 시민들이 가스나 석유 등의 연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하면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으로 소위 요금 폭탄에 맞게 돼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동을 중지해도 어느 정도는 온도가 유지되는 보일러와 달리 대부분의 전열기구는 가동을 중지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겨울철 전력 낭비 및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코드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 점심시간이나 외출 시에는 PC나 조명을 반드시 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당분간 추위가 지속된다는 예보를 발표해 전력 최대 사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이 같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절약 습관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단 20여 명을 접견해 격려금 및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송영기 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지난해 인천의 일반 체육과 장애인 체육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에 임해 인천의 위상을 드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적기 영농은 물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관내 각 지역에 있는 가까운 농기계 전문 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해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수리점에서 수리하고 내역서를 2개월 안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12일 일본 자민당 야마모토 이치타 참의원 5명을 포함한 정책심의회 대표단 7명이 인천시를 방문해 송영길 인천시장을 예방하고 동아시 안보와 관련 북한 문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민주당 신하경, 홍영표 국회의원과 하태윤 국제관계자문대사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